개인적인 것도 좋은데 일곱 명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무대라 그게 그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박 2일 버전으로 제가 붉은 노을 배만 만들어 갖고 오면 되잖아요. 신나게 만들어 갖고 올게요. 자요 형님 맨 처음에 이게 한 줄을 서보세요. 자 분위기 잡고 갑니다. 예. 자 분위기 잡고 갑니다. 분위기 잡고 가야지 시청자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알았죠? 네. 이거보다 트윈용원이 더. 자 여기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장 중요하네. 가요. 카드 주세요. 형 가요. 가. 네, 그 정도도 모를까 봐 이제. 가. 이거는 가. 그치. 오. 우리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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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늙은 그대 늙은 그대 늙은 그대 늙은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 흘러 잘했지 야 무슨 기계체 좋아한다 난 너를 사랑하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이 세상 너뿐에 위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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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해 부르지 마 저번에 했던 거 아니야? 저기요 저번에 했던 거 아니야? 비눗물 이거 아니야 비눗물 야 너는 서로 너는 자기 잘하는 거 알아 그냥 그러면 이 곡을 같이 하자. 시작. 자. 오, 힘들다, 힘들다.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 기사. 힘들어. 어, 시작. 소리를 쳐 부르지 마. 야, 이거 마이크가 시야 저거냐 이거냐? 이걸 누가 하는 거 시키? 소리 쳐. 라. 아니 그래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건 옛날에 그러니까 하지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왔잖아. 오 좋다. 오 야. 지현이 코치 제일 좋아. 내가 지금 내가 다 만들어준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안 하면 정말 이거 곤란해져요. 다 됐네. 네? 내가 틀려버려. 이거 틀려버려 봐. 이거 진짜 시청자 시청자. 우리가 이거 언제 틀려가지마. 네. 얼굴 여기 봐. 알았어. 잠깐 보면 안 되는 거야? 잠깐도 안 되는 거야? 절대 보지 마. 여기서 끝나고. 가자. 너에게서 너에게 소리 질러. 붉은 노을처럼 빠져요 아예. 그러니까 그러려고 빠져서 뒤로 와야 돼요. 아니, 아니 얘가 동선을 몰라 그러고 안 해봐서. 에 그걸 안 해봤어. 그러니까 많이 해봤다니까. 나나나나나나나 줄 서요. 나나나나나나 대각선 완전 대각선 완전 대각선 대각선 몰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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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티 정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브라이언티 하면 정신으로 해서 그냥 따끈하자. 네. 그리고 컨절로 가서 마무리하자. 네. 마무리 컨절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든 한 번에 마무리. 네, 저리입니다. 시작. 엔지였다. 새 방송이다. 수근이 앞에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진짜? Let's go! 이제 보지 말라니까! 야, 절대 못 이겨볼까? 궁금한데? 궁금한데 어떻게 한 거야?
자, 오늘 마지막 무대.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뭐 큰 사고 없이 또 큰 실수 없이. 예. 빨길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여러분 인기 순입니다. 뒤부터 여러분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stand up! 일어나서! 깨물던 너를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나 고개 숙이네 원과 김종민 Let's go 어디로 가실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 없어 저 타는 붉은 노을처럼
자, 형님. 이제 공연은 공연이고 잠자리 해야죠. 자, 여러분. 이제 네.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시간은 끝났습니다.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예. 이제 여러분들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잠시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잠자리 뽕뽕뽕을 펼쳐봅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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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다큐라 그지 2대2에서 막판을 즐깁니다. 야! 님들께 예. 7회 7천 양보해 드린다고. 어린 후배님들의 마음을 좀 받아주시죠. 네, 받아주겠습니다. 야. 근데 양해 주시면 좋아, 그지? 젊은 감들이에요. 잘하셨어요. 고맙다. 나를 보셨는데 어떠세요? 예뻐요. 잘만 하겠는데. 저 이거 펜션 왔어요. 이 정도면은 뭐. 신랑을 했다 하고. 이제는 보세요. 이런 날씨 있어야 되는 허정이하고 영진이 영진이 따로 배워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전만 보내네. 왜 이래 이거? 방음, 방음 텐트를 줘야지. 안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들 다 깰 수 있어. 그 말로? 진짜 특성.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애가. 영진이 여기서 자도 돼? 콩 한 번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보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현실이 되죠. 저기 카메라 설치해. 어 미네 삼총사. 이야 신청 잘했다 아니면 신청 후회한다. 잘했잖아요. 잘했다 무조건? 네. 성기 오빠 때문에? 네. 어? 아이고 MC님께서 이제 딱 아이고 왜 어머 자세가 도사 자세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거기 갔나 완전히 왔잖아 왔잖아 거기 완전히 갔는데 고생했다 야 진짜 니 대단하대 예? 춤 잘하대. 춤이야? 아주 귀엽던데. 네. 네, 아주 귀엽던데. 그죠? 요즘 고민 있는 거 같은데. 니네 마음이 그냥 쓰이는 거 아니야. 어른들 혼자 자는 게. 그치? 우리 진심이. 그 따뜻한 차를 우리가 조금 좀 일찍 일어나서 소주 좀 개조를 하자. 그게 낫지 않아? 항상 간판부터 달아야지. 니네 다 일찍 일어나야 돼. 따뜻하게 주무세요. 네.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형님. 아, 네, 아니야. 안녕히 계시고. 나 추억이지, 뭐. 네. 아, 진짜 혼자 자는데요, 저. 형님, 빨리 주무세요. 하나, 둘, 셋. 잠이 안 와, 혼자라. 아, 정희 언니. 아까 뚜렷 풀면 돼, 그냥 휴지 없이. 얘들아, 재밌었어? 네. 미안, 나 오빠랑 좀 얘기도 못하고, 그지? 아, 맞아. 니네 몽이 오빠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몽이 오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건강하게 사세요. 죽도록 사랑이 아니야. 죽도록 그대를 죽도록. 오빠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자. 아니, 아, 한 곳을 봐야지, 한 곳을. 잘 자. 네. 잘 자.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아, 네. 원하던 나야 yes I am 외로움에 가끔 미칠 때 우리 배가 가라앉고 했을 때 너는 내 유일한 구면 조끼 나를 미쳐 기억해 끝나는 사랑해 주겠던 잘 주무셨어요? 좋았습니다. 안 추웠어요? 아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참 여행은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좋은 여행을 되돌아보면 경치도 경치와 결국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고 사람을 가장 많이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여행 또한 예 이번 여행 또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그야말로 저희들 인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얼굴 보면 딱 알잖아요. 이 친구 아주 정말 너무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허당들을 데리고 다니느라 참 수고했다. 다 팀이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친구처럼이 아니라 완전 친구로 지내서 고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까워진 것 같고 앞으로 꼭 2인자 되라. 언제 되겠는가. 화이팅! 우리는 물론 넌 계속 기억하겠지만은 너도 우리 끝까지 기억해주고 우리 집안이 장가왔나 우리 막내 김정민 사랑해 몽 사랑해 사랑해 이대수지가 진짜 짱이다 진짜. 안 보여 딴 사람들 안 보여 강호동 멋있었는데 더 멋있었어 진짜 진짜 처음에 아 그냥 뭐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과 내가 밥을 같이 먹었어 아. 역시 제 자리가 뭔데요? 좀 끊어진 속적에도 그냥 나가 전체 주도하고 이렇게 보면 제일 잘하더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죠? 고마운 건데 너 이제 봐라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에 호동이 오빠 나오지 예사를 안 보인다 어? 진짜 그럼 어떡해? 저 오빠 나, 저 나랑 친한 오빠인데 막 이렇게 생각된다 어 고마워 어? 성공해서 다시 맞아 이제 이 추억을 평생 가져갈 텐데 오빠는 하도 많은 사람들 만나시니까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런 거. 아쉬우니까. 그리고 너무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동이 오빠 오래오래 해먹으셔야 돼요. 건강하게. TV에서 좋은 모습 많이 봬요. 안녕. 우동이 오빠는 팬으로 기억나볼 것 같고, 우동이 오빠는 오빠 아니야? 왜 나 동네 오빠. 또 괜히 또 갈라고 그러니까 또 괜히 뭐 못해준 거 생각나고 그냥 뭐 미안한 생각 못 드네. 전 까나리 알레르기라고 아시나요? 그 비린맛이 네. 생각 의외로 아 상당히 아주 세더라고요. 내가 아 진짜 완전 재밌었어. 나 또 하고 싶어. KBS, KBS, KBS.